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작년 2차 강의에서 수업 실험 문제 적중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제가 다루어 드린 그 내용에 100% 적중했고요. 제가 먼저 놀이를 풀어 드렸고 그 풀어 드린 놀이가 그다음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 문제를 많이 드렸는데 작년에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이 전통적인 문제만 다루신 선생님들께서는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유형, 작년부터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유형 예상 문제를 제가 많이 다루어 드려서 예상 문제 유형이 그대로 적중해서 인천이라든가 평가원 지역이라든가 보수적인 지역에 시험 보신 선생님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 다루어서 합격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이지선과 함께 합격하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적중한 요 근거 자료는 유튜브와 학원 홈페이지, 카페 등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